네, 오늘은 유닛 7, 아잠 맥스앤모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먼저 볼게요. 아잠 맥스앤모빌이라고 해서 우리 아담은 오늘의 주인공인 이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make 하면은 우리 무슨 뜻이에요? 만들다. 아담은 만든다. 뭐를요? 모빌. 모빌을 만든다. 우리 모빌. 모빌이 뭔가요? 오늘 배울 단어에 있는데 31페이지 그림 보면은 지금 동생, 여동생 아이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장난감 모양, 이쁜 모형들을 실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아기 침대 위에 걸어 놓는 것. 이것을 모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목이 아담이 만듭니다. 모빌을 아마도 여동생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읽기 전에 오늘 배울 단어 word time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Straw, string, pain, crib.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여섯 단어를 함께 들어봤는데,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같이 단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죠. 이런 막대기 같은 거에 실로 이렇게 예쁜 모형들을 달아놓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모빌이라고 한다고 했죠. MOBILE, 모빌. 적고 그냥 한글로도 모빌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어 보면은 지금 그림에 물컵에 물이 담겨 있고 빨대가 꽂혀 있어요. 지금 화살표에서 가리키는 게 바로 빨대죠. 그래서 오늘 배운 단어는 빨대인데, 빨대는 영어로 straw, straw, straw라고 읽고 빨대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림을 보면 상자에 지금 테이프를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 테이프 자체를 우리가 테이프라고도 하지만, TAPE, 테이프 하면은 우리가 동사로 테이프로 붙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테이프라고 해도 테이프로 붙이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다 적어주세요. 테이프로 붙이다 까지. 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림에 뭐가 보여요? 끈, 끈이 보이죠? 끈을 우리 영어로 string 해서 string이라고 하고요. 줄 또는 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string. 줄, 끈. 자,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런 것을 아기 침대라고 하고, 보통 아기 침대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빌을 달아주곤 하죠. 그래서 오늘 배울 단어는, 우리 아까 요 모빌은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아기 침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rib이라고 해요. crib, crib이라고 읽고 아기 침대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보시면 지금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액자를 뭐 하고 있어요? 걸고 있죠. 액자를 걸고 있죠. 그래서 hang, hang이라고 하면은 걸다 라는 뜻이 있어요. hang이라고 했고 걸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6가지 단어 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본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책 30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 아까 제목은 했죠. Adam makes a mobile. 아담이 만듭니다. 모빌을. 첫 번째 문장. Adam has a little sister, Olivia. 아담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little sister. 우리 sister이라고 하면은 뭐 언니, 여동생, 누나 이렇게 되죠. 근데 little이 작은이라는 뜻이니까 little sister 아마 이 사람이 아담인 것 같고 아담보다 딱 봐도 어려 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동생. 어린 여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여동생을. 그리고 콤마하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여동생 이름이 올리비아. 이 친구 이름이 올리비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He makes a mobile for Olivia. 그는 만듭니다. 우리 아까 배운 단어죠. mobile. mobile를 만듭니다. For Olivia. 누구를 위해서요? 올리비아를 위해서요. 아마도 지금 30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올리비아의 침대에 모빌이 없죠. 그래서 침대 달아줄 모빌을 만들어주고 있나봐요. 그래서 first, he tapes three straws together. First, 먼저, 우선. 먼저, 그는 tape. 우리 오늘 배운 단어죠. 테이프가 테이프라는 뜻 말고도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테이프로 붙이다. 그래서 그는 테이프로 붙입니다. 세 개의 straw. 우리 오늘 배운 단어죠? 세 개의 빨대를 together가 같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지금 빨대 세 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죠. 테이프로 묶었죠. 이 문장이 그 말이죠. 그는 테이프로 붙입니다. 세 개의 빨대를 다 같이. 이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 It looks like a star. 그것은 우리 looks like라는 단어 배운 적이 있는데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뭐뭐처럼 보입니다. star 하면 별이죠. 별처럼 보입니다. He tapes string to each straw. 그는 tape, it tape도 무슨 뜻이라고요? 테이프로 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테이프로 붙입니다. string, 아까 배운 단어, 줄 또는 끈이죠. 끈을 테이프로 붙입니다. 어디에다가요? To each straw. 이때 each는 각각 이라는 뜻이고 각각의 빨대에 끈을 테이프로 붙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면요. 우리 아까 테이프로 세 개의 빨대를 하나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또 끈을 빨대 끝에 각각 또 이렇게 붙이고 있죠. 아담이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1페이지 넘어가서 계속 읽어보면 Next, he draws animals on paper. 다음으로 그는 draw, 우리 배운 단어죠. 그리다. 그는 그립니다. animal은 뭐예요? 동물. 그는 그립니다. 동물을 on paper 하면은 종이 위에 그립니다. He colors and cuts them out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는 color 하면은 우리가 색깔이라는 뜻도 있지만
테이프처럼 우리 컬러도 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색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색칠합니다. And 그리고 색칠하고 그리고 컷 하면 뭐예요? 자르다. 그래서 자릅니다. 그것들을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30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그림 보면은 아마도 이 온페이퍼 종이 위에 he draws animals 동물을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직접 색칠해서 여기 가위 보이죠? 가위로 오려서 이것들을 끈에다가 붙이는 것 같네요. 그다음 문장 보면 He tapes the animals to the string. 그는 또 나오네요. Tape. 우리 the tapes는 테이프로 붙이다. 그는 테이프로 붙입니다. 그 동물들을 어디에다가요? The string. 그 끈에다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붙이고 있는 그림. 끈에다가 동물들을 붙이고 있는 그림. 보이죠? 다음, last. He taps more string to the middle of the star. Last 하면은 우리 마지막으로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테이프로 붙입니다. 테이프로 뭘더 붙여요? More string. 그러니까 more 더 붙여요. 끈을 어디다가요? Middle of the star. 그러니까 middle은 중간이라는 뜻이라서 별의 중간에 끈을 붙입니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밑에 모빌, 완성된 모빌이 있죠. 이게 It looks like a star이라고 말했어요, 아까. 그래서 이 별이 중간, to the middle of the star 중간에 끈을 하나 더 테이프로 붙였다 이 말이에요. 이 동작을 했다 이 말이죠. It is a nice mobile. 그것은 정말 훌륭한 모빌입니다. 멋진 모빌입니다. He hangs it over Olivia's crib. 그는 hang. 우리 아까 hang이란 단어 배웠죠? 걸다. 그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걸어요? Over Olivia's crib, 올리비아의 아기 침대에. 지금 밑에 그림 보면 올리비아고 올리비아의 침대에 모빌을 건게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 Wow, it looks great. 그것은 정말 멋져 보입니다. Look at Olivia. 올리비아를 보세요. 올리비아를 보세요. She is so happy. 그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 그림 보면은 올리비아가 모빌을 보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담은 옆에서 뿌듯해하는 표정이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유닛 7 같이 읽어보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선생님이 문제 프린트해서 나눠 줄 텐데, 네, 요거 내용 잘 정리해서 문제까지 잘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해석한 대로 해석지에도 해석 잘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